대전 중구에 있는 중촌근린공원에 대규모 음악 전용 공연장과 제1시립미술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건립이 마무리되면 이 일대가 대전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인데요. 다만 행정 절차를 비롯해 국비 확보 등 실제 건립이 현실화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공연장인 대전 예술의 전당. 다목적 홀이다 보니 뮤지컬이나 발레 등 공연 장르에 따라 무대 설비를 매번 교체해야 합니다. 무대 뒤쪽에 빈 공간도 많아 클래식 음악 공연 시에는 잔향 감소 등 연주를 듣는 감동도 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대전을 뺀 대다수 광역시들은 음악 공연만을 위한 콘서트 홀 등 전용 공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중구 중촌근린공원 일대 2,500억 원을 들여 2,000석 규모의 대형 콘서트홀과 챔버홀 등을 갖춘 음악 전용 공연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공연장 옆에는 1,200억 원을 들여 현재 대전시립미술관 2배 규모의 제2시립미술관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디자인 공모 후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스페인의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같은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대규모 문화시설의 집착화와 함께 특색 있는 세계적인 명품 건축물로 구상하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화계의 숙원 사업들을 포함한 문화시설 확충은 반길 일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에만 몇 년씩 걸리는 데다 2호선 트램 등 대규모 사업들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최근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2026년부터 국비 보조가 중단돼 6,7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마련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